우리 전통 문화와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전해오는 속담도 사람 따라 바꿔 써야 되겠더라고요. 광에서 인신난다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경우 뭐가 나는지 맞춰보세요. 나가 조금만 더 벌면은 극장 지어줄 것이요. 그런 지가 10년 넘었거든요. 많이 벌었다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광에서 인신나기는 짠소금만 나더라. 이런 뉴스 들으면 기분이 안 좋더군요. 국민소득 1,300달러 미얀마가 선진국들을 다 제치고 나눔지수 인심 1등이고요. 우리는 세계에서 62등이래요. 우리 인심은 어디로 세계여행 갔나 봐요. 광에서 인신난다 소리보다 정에서 인신난다가 맞지 싶고요. 아, 정보다 더 실감나는 거 없을까요? 관심과 배려에서 인심나더라. 그 좋은 우리 인심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호연 명창의 소리로 통일요먼 신민요 옥필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채의 뜰하게. 오랜 우리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의 뜰하게 자리입니다. 조선 전기 때 명신 김수호는 예술 체험을 딱 한 가지 해봤다고 말합니다. 김수호는 하면 조선 세종 때 집현전 학사 출신이었고 세조 때는 문신들 중에서 시험을 봐서 장언했던 인물이었죠. 중국 명나라에서 온 사신하고 시를 주고받다가 김수호의 시가 어찌나 신령스럽던지 명나라 사신이 목욕하고 향을 피운 다음에 김수호의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김수호이 해봤다는 예술체험은 바로 거문고였습니다. 그 당시 제일 가는 거문고 명수가 김자고였는데요. 하루는 젊은 거문고 명인 김자고가 김수호을 찾아와서 대감이 듣고 싶은 가락을 가져왔습니다. 네, 상대의 마음을 어찌 알고 젊은 거문고 명인 김자고가 자신 있게 나서서 당신이 듣고 싶은 가락을 가져왔노라. 김수온이 조화라고 소매를 잡아 끌며 거문고 한 가락을 청해 듣습니다. 처음엔 봄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것 같다. 그러더니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온 바다가 물결치고 산이 흔들리는 가락으로 넘어가더란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문고 산조 중에 자진머리로 몰아치는 그런 가락이 조선 초에 있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김자고 거문고가 사람 머리칼을 쭉뼉 서게 했다고 합니다. 그 몰아치는 가락이 잠잠해질 때는 또 하늘이 개고 햇살이 밝은 날처럼 평화로웠다. 자, 이런 정도면 조선 전기에도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느린 가락으로 돌아오는 산조 같은 가락이 있더란 건데요. 김수온이 글로 전했던 그 신묘한 거문고 소리, 오늘은요 최주병의 여러분의 연주로 거문고와 가야금을 위한 일출 들어보겠습니다.
실록 만화기요. 조선 순조 1년 천주교 박해의 앞장선 몽만중 이기경 일파가 그동안 국정을 이끌어온 체제공을 내쫓고 정권을 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으니 이를 분하게 여긴 의협 인사가 있었으니 이종화였겠다. 아버님, 이 몸으로 나가셨다간 큰일 납니다. 죽어도 좋다. 저 비겁한 역적놈들한테 침이라도 뱉어줘야지. 대세가 이미 기울었습니다. 몽만종, 이기경 무리가 영상대감 체제공을 쫓아내자 덤비는데 아버님이 어찌 그들을 상대하시려고요? 저것들이 팔도 유생들까지 모아놓고 체제공 대감 나가라 해댈 것이다. 내 죽을 자리가 거기라면 사양할 게 뭐 있겠느냐? 아버님, 소녀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모시고 갈 수도 없고 아버님 말씀 어길 수도 없고요.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만중이, 기경이, 저놈들이 세도가 칼을 잡으면 팔도의 의로운 자들 싹싹 잘라낼 것이다. 너는 집을 지켜라. 아유, 아버님. 체제공이 왜 나가야 하느냐? 저것들이 예수교 신봉자들 살려준 작자들 아니요? 산호비를 없애자 하니 앞으로 우리가 속굴고 밥갈고 하란 말이요? 나는 농비 없어지고 가마꾼도 사라지면 나도 땅바닥 불로 가는 거야 뭐야? 에? 그러니 체제공 일당을 싹싹 잘라 없애버려야지 않겠소? 말씀만 내려주시면 우리 유림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무는 체제공 성읍으로 보내자. 사약을 내리자. 들고 일어나야지. 날마다 체제공 죄상을 적은 상소따발 올려보내면 귀양만 보내겠소. 자, 연명으로 이름들 써올리시오. 모두 이게 누구야? 어? 저 사람은? 네, 이놈들 역적모의하는 니놈들, 이 가운데 체제공 대감독을 안 본 놈이 없거늘 연판장이라. 이 노인네가 미쳤구만. 여보게, 잡아! 잡아라고! 오냐, 잡아 죽여라. 대신 니놈들 이름에 먹칠이라도 해주마. 이것이 연판장이더냐? 에라이 챗! 그러네! 이종화 전원부터 없애야겠다! 사헌부 집에 이기경명이다. 저놈을 잡아 옥에 넣어라. 오냐 이놈들아, 귀신으로 찾아오마. 귀신으로. 허허, 이것들 빨리 귀양 보내고 사양 내리고 해치워야지. 의협지사 났구만. 의리 협객 나셨어 아주. 자자자, 연판장 다시 쓰고 상소문 다시 써. 아주 연판장 더 만들어놔. 이까지 것 12개라도 만들어둬. 이 팔도 유림들이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뭐라고 나서서 난장판이야. 그래, 유배 가서 사양 맛 한번 봐야겠지. 꼼지락거리들 마, 이 역적들아. 너는 누구냐? 우리 아버님을 귀양 보냈고 사약을 내린다지? 아하하, 그럼 네가 이종화 자식이냐? 허, 이제 보니 딸이 아니더냐? 딸? 딸? 이래도 딸로 보이나 이기경? 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니놈들이 작당을 해서 체제공 대감을 쫓아내고 우리 아버님을 귀양 보냈다. 딸이 원하는 걸 모르겠느냐? 너희 것들은 천주교 무리들 아니냐? 국법으로 참할 것이다. 감히 날 협박해? 칼날을 보거라. 칼날에 머리칼이 보이느냐? 머리칼이 바람 불 때마다 잘려나가다니 아주 숫돌에다 칼을 갈았구나, 칼을. 그럼 네 목인들 온전하겠느냐? 이기경, 결심을 했더냐? 아, 잠깐. 내가 약속을 하면 이 칼을 거둘 것이냐? 오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면 사내라면 응당 지킬 것 아니냐? 네 입으로 말하거라. 그래, 이랑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귀양 가신 내 아버님 풀어드린다 약조하거라. 호냐, 약속하마. 네 아버지는 살려두마. 허나 이랑 너도 죗값을 받아야 할 거야. 조선의 산이 받아야겠지. 한 번 더 다짐해두마. 내가 칼을 못 써서 너를 살려뒀겠느냐? 약속을 지키거라. 살려둔 거 아니더냐? 그렇지. 약속을 어기면 이 칼이 다시 올 것이다. 이기경, 보느냐? 들리느냐? 이랑, 내가 지키마. 약속 지켜. 너희 아버님은 죽이지 않겠다. 오냐, 이 칼이 다시 울지 않게 하거라. 여엽게 이랑을 잡아라! 사내 놈 약속을 한번 볼 것이다. 모두 비켜라. 내가 생사람 죽였더냐? 목만중, 이기경, 이 역적놈들 내가 지켜볼 것이다. 비켜라! 순조 1년 이기경 무리가 정권을 잡고 체제공을 내쫓을 때 분노하며 달려든 이종화도 의로운 선비였지만 그 딸은 칼을 빼들고 나서 부친을 구해 여협객으로 알려지게 됐죠. 이종화는 귀양이 풀려 7년을 더 살았고요. 오늘 이기경과 여협객 이야기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선은혜 신범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명창의 소리로 글 읽는 소리 송서 짝타령 들어보겠습니다. 황성의 허조벽산월이요 고목은짐 창호운이라 허든 이태백으로 한짝치고 삼년종리 관산월이요 만국병전 초목풍이라 허던 투자미로 한짝치고 나가는 여고목제비하고 주순원공 창천일색이라 하던 왕자안으로 우찜치고 백로는 횡강하고 수광은 접천이라 하던 소동파로 말 몰려라 자무소의 종일하고 탁청천이 자결이라 하든 한태지로 한짝치고 삼인막양 인불식한인 낭음비과 동정호라 하든 여동민으로 한짝치고 유상곡수의 해풍이 화창이라 얻은 왕이지로 우찜치고 부왕은 야금이요 영정침벽이라 얻은 범중어무로 말 몰려라 어양비거동지래 허니 경파예상 우이곡이라 허든 백낙천으로 한짝치고 분수탈상증하니 평생 일편심이라 허든 맹호연으로 한짝치고 정산수첩에 표께 일곡이라 하든 도연명으로 우찜치고 동만고지 득실하고 감제왕지 흥망이라 하든 사마천으로 말 몰려라 이천의 허부로서 주천하
800년 기업을 창계하던 강태공으로 한짝 치고 운수유악지중하야 결승천리하던 장자방으로 한짝 치고 대몽을 수선 갖고 평생을 아자지라 하던 제갈공명으로 우찜치고 내양일조 백일공사 연안묘계 척벽수공하던 방사원으로 말 몰려라 용서과체 만기하고 옥결을 찾아들던 포마부로 한짝 치고 백등해위하고 육출기계하던 진평으로 한짝 치고 80일 주수류군 태도독으로 척벽우병하던 주공군으로 우찜치고 강남의 개가 불러 금농으로 돌아가던 조빈으로 말 몰려라 백수변정에 탕소요진하던 마원으로 한짝치 뿌리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문화예술인 한마디, 우리 전통, 우리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 김이아 리포터가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총회장을 역임하신 최종수 회장님이 전해주시는 우리의 효문화, 효를 어찌 선양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효를 해야 된다고 효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효에 대해서 구체적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고 또 하나는 효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효가 아예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한테서 막하고 이러는 것뿐이 아니고 심한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비일비재하게 언론에 비춰지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이 삶이 부모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효가 모든 일에 우선하고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의 세상이 그런 전통문화 효사상이 그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지나친 서양 문물 수평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혼돈의 세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부터 어린이부터 효사상을 일깨워주고 전통의 효에서 그 효 정신을 이어받고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효를 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르켜주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게 효문화사업을 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최종수 회장님은요 추사 김정희 기념사업회 회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 어떻게 선양에 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에 제가 처음 과천문화원장을 부임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문화원장이 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그때 추사를 공부해가면서 추사 기념사업을 시작을 하고 연구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전시회도 하고 또 학술회의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그런 일을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우선 동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과 서귀포 그다음에 과천에 각각 하나씩 그 지역에 맞는 추사 동상을 세웠고 그리고 추사의 6대손 후손과 중국의 스승인 완원 선생의 후손들끼리 만나서 같이 포옹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추사를 그냥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하자 그래서 영상과 무용이 함께하는 예술 공연물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공연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사를 이해하고 배우고 예술로 접근해서 창작물 가지고 우리가 추사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한 10여 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이 훌륭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지금 많이 알려진 거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추사체 그래가지고 훌륭한 서예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은 서예뿐만이 아니고 시, 서, 화 세 가지에다 능통하고 그 다음에 금속학이라든지 고증학이라든지 이 학문적 깊이가 상당히 깊어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뿐이 아니고 동양의 최고봉에 이른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문화예술인 한마디,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이시고 성균관 부관장이신 최종수 회장님, 네, 효와 추사선양에 대한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가야금 앙상블, 눈꽃소리, 퓨전밴드, 공명의 연주로 사랑의 역사 들어보겠습니다.
고향 나루터, 우리 향토와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사랑의 연탄 배달 소식입니다. 겨울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보석은 뭘까요? 따뜻한 사랑의 연탄이 바로 보석이죠. 지금 강릉에서는요, 성덕동 부귀촌 마을을 중심으로 사랑의 연탄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따뜻한 연탄 선물 받으신 분들은 연탄이라고 안 한다네요. 겨울엔 검은 보석이라고 한답니다. 강원도 산간 바람이 또 얼마나 춥습니까? 강릉 대관령곡에 넘어오는 그 찬바람을 녹이는 게 검은 보석, 바로 사랑의 연탄이죠. 강릉시 종합자원복지센터 성덕동 부귀촌 마을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연탄 배달을 해드렸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어렵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란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검은 보석을 싸드렸다고 합니다. 연탄이거나 땔감이거나 이런 추위를 녹일 수 있으니 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더없이 큰 선물이죠. 아, 강릉에 국악극 대청여관 소식도 있는데요. 지난주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 공연장에서는요, 국악극, 국악극으로 만들어진 대청여관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 간 국악인들이 대청여관에 살면서 얼크러진 눈물 반, 웃음 반 사연을 음악극으로 엮은 건데요. 지난주 강릉 단오제 전수회관에서 많은 박수를 받으며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다고 합니다. 강릉까지 들어간 국악극,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합니다. 오늘 고향 나루터, 강원도 강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유라 명창의 소리로 강릉 영산홍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소 지화 자자영산 홍구산 금산 다 지나서 여섯 황이 저기로 새 지화 자자영산 홍 명산 일레 명산 일레 대관 명이 명산 일레 지화 자자영산 홍 이야 전통사랑 초대석. 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국악계를 대표하는 단체지요. 한국국악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홍성덕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정말 이 2017년 올해 한국국악협회가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예. 네, 바쁘게 보내셨지요. 금년은 더 바쁜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이제 그 종로에 그 국악로라는 그 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악로길을 만들어서 토요상설 무대가 매주 있었고, 네. 또 일요 그 행사도 매주 있었고, 또 대한민국 국악제, 네. 국악제도 공연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악로 대축제, 네. 행사가 많았어요. 네, 이 국악협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소리, 우리의 국악을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는데 아주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행사들을 이끌어오시면서 아쉬운 일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아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미련도 좀 남아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있지요. 네. 있다고 보면 그 우리 이제 국악인들 이제 선후배 네. 모든 그 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출연을 좀 해 주시면 네. 좋겠는데 각자 생활이들 바쁘고 네. 시간들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분들을 못 모실 때 네. 그때가 좀 허전하고 더욱이 우리 남상일 선생 네. 내년에는 시간을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제 욕심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네. 멋진 출연자분들 그리고 또 아주 유명 국악인들을 모셔서 네. 대중들에게 좀 우리 소리 또 우리의 가락 우리 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시잖아요. 예.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욕심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욕심이 있고 있어야 열심히 뛰어서 우리 국악인들의 무대가 많이 있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른 그 예술 장르에 비해서 우리 국악은 사실 이렇게 설 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대중 예술에 비해서 그래서 또 이 관객들을 또 함께 이끌고
우리 또 멋진 공연을 만들 그런 기회가 좀 다소 적은 편인데 우리 국악협회 특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2018년 국악협회가 펼칠 그런 구상도 네.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내년에는 지금 해외로 지금 몇 개 도시가 지금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악지를 우리 한국에서만 꼭 할 일이 아니라 네. 해외에 가서도 이런 대부분이 해외에 가서 보면 공연이 좀 적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대규모로 지금 달라스 네. 전번에 담상일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했죠. 네. 미국. 잊지 마세요. 4월 1일입니다. 네, 달라스에서 지금 크게 대한민국 국악제 행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또 애틀란타, 뉴욕 이렇게 지금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소리를 알리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2018년에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잘 원만히 잘 성취돼서 전 세계인이 우리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한국국악협회 홍성덕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홍성덕 이사장님은 판소리 명창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4대째 이어온 이 국악 명문가 집안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신 아주 걸출한 명창이셨잖아요. 예. 네. 아버님은 고수였고, 네. 또 어머님은 김옥진 명인이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판소리 또 육자배기 네. 또 경기민요도 또 잘하셨고 다양하게 한국무용도 잘하셨고. 그렇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봤고요. 네. 협률사. 아. 어머니 선일창극단 네. 단장이었어요. 아. 그때 내가 나이가 한 6, 7살 되었는데 달구지 타고 그 의상교착 속에서 잠자고 하던 기억이 아주 납니다. 아. 이 선일 창극단.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협률사라고 이제 그렇죠. 불렸는데 그 창극단을 이끌면서 또 우리 소리를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신 어머님과 아버님 그 피를 이어서 네. 본인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딸아이 네. 다음에 또 손녀딸까지 지금 4대가 판소리로만 이어가네요. 네. 근데 야. 그게 참 인력으로 못할 노릇이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김옥진 명창의 뒤를 이어서 우리 홍성덕 선생님이 계시고 네. 또 홍성덕 선생님의 따님이신 김금미 명창 네. 현재 국립창극단의 수석 배우로 또 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김금미 명창의 딸이 지금 중학생인가요? 지금 국립 중학교. 네. 그래서 이 아주 어린 친구가 소리를 정말 옹골차게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하는 말씀으로 애원성이 끼어 있다. 이제 애원성이 슬픈 이런 느낌의 소리를 애절하게 표현을 잘한다 이런 말일 텐데 네. 이 친구가 소리를 잘하더라고요. 글쎄 그게 보면 그 뱃속에서부터 네. 그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소리를 했거든요. 네. 그냥 흥얼거리고 그 협률사 이렇게 네. 다니면서 그랬는데 우리 또 금미도 우리 네. 딸아이도 벌써 그 기회가 그 소리도 배우기 전에 그렇게 흥얼거렸어요. 그래서 저건 또 소리를 해야 할 것 같다 해서 이제 또 했고 또 소녀딸도 그렇게 또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태아에서부터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이 피내림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가르치지 않아도 근데 분명 아마 태교를 우리 소리로 했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듣고 보고
그게 굉장히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옆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듣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꼭 배우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 보고 듣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런데 이 비단이 국악계뿐만 아니라 우리 홍성덕 이사장님 이 가계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동학 지도자 그리고 동학혁명 예, 혁명을 이끌었던 네. 장수 홍계관 장군이 홍계관. 예, 네. 증조부 어른이시다면서요. 예. 그 홍계관, 홍납관 네.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저도 늦게 알았어요. 작가 선생님들이 자주 와서 그래서 아 우리 집안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저도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우리 홍성덕 이사장님 집안에서 다 이끌고 계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네. 중요한 것은 네. 그 홍계관 그 할아버지의 얘기를 좀 잠깐 하도 될까요? 네, 네, 네. 이게 그 고창에서 부안으로 해서 이 서울을 넘어왔는데 네. 횃불을 들고 네. 그 저 지금 그 청와대 바로 뒤에 그 산인 것 같아요. 네, 이광산. 거기서 그 어느 굴 그 안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막 그 흥을 그리고 소리를 하셨는데 서울 삼각산이란 노래를 했대요. 그런데 그 작가 선생님이 오셔서 서울 삼각산 노래가 판소리에 있느냐? 네. 그래서 아니 없다. 한번 찾아봐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육자배기에 그렇죠. 맨 마지막에 서울 삼각산 한 말 물어보자. 너는 이 고을 어디에 있어? 지혜 많은 제자들을 얼마나 두었으며 장안에 가득 찼으니 어찌하니가 좋을 소냐. 이 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어나온 이런 그 육자벽이라든가 흥태량이라든가 그 흥태량은 한이잖아요. 네. 육자벽이도 한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그 유리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아, 이 홍계관 장군께서. 네. 아, 그러니까 이 동학 혁명 때 농민 혁명 때 보니까는 이 그분들이 북치고 또 노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보면은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뭐 북을 울려라 만세 북을 울려라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그 그냥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이신 홍성덕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정말 걸출한 집안에서 또 이 4대에 걸쳐서 우리 소리를 지켜가고 계시는데요. 가족끼리 다 모여서 소리명가 무대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남상일 선생이 앞장을 서서 네. 한번 같이 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또 아마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은 뭔가가 있잖아요. 네. 그걸 서로 그 감정에 통하고 서로 그 흐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예술. 네. 그게 서로 알아야 되거든. 네.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앞서서도 잠시 그 아버님, 어머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또 작은 아버님이 예. 예,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아버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후학 양성에 애쓰셨던 예. 홍정택 명창이셨고요. 예. 예. 또 홍정택 명창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아내이신 김유예. 네, 김유행 명창이잖아요. 네. 또 남도민요나 이런 것들 아주 진진한 이런 멋들을 갖고 계신. 그러면요. 네, 또 그 가족들 손지들이 손녀들이 전주에 지금 자리 잡고 네. 도립예술단에 다 있어요. 네, 도립창극단에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국악 가족이 거의 2, 30명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 무대 저희도 꼭 기대해 보겠고요. 앞으로 또 2018년 새해에도 한국국악협회의 이런 활동 모습 저희도 눈여겨서 보고 또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하면 또
내주세요. 네, 저희도 꼭 그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전통사랑 초대석 한국국악협회 홍성덕 이사장님 모시고 소중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홍성덕 명창의 소리로 남도민요 육자백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